어려서부터 공부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말썽꾸러기 정경. 대학을 포기했던 그가 어머니의 권유로 뒤늦게 음악을 시작하면서 도전과 질주는 시작됐는데요. 특히 전통 클래식의 오페라와 대중예술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드라마를 합친 새로운 장르, 오페라마를 만들어 음악계를 술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심리 테스트까지 준비를 했는데. 싱그러움이 가득한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지난 3월 이곳에서 봄맞이 신춘음악회가 열렸는데요.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 주관으로 열리는 이 공연은 팝과 클래식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 대중음악과 함께 클래식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무대입니다. 특별히 이번 공연엔 바리톤 정경도 함께 했는데요. 제가 지금 근 30년 가까이 서울에서 음악 활동하면서 가장 성실하고 그리고 정말 음악에 대한 열정 대단하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상당히 이제 바쁘게 뜨고 있는데 무명 때 내한테 찾아올 때와 똑같은 인간적인 느낌을 전해주는 유일한 성악가입니다. 폭발적인 에너지를 선사한 열창, 우정의 노래. 서울 마포구의 한 빌딩. 공연 포스터가 빼곡한 이곳은 그가 오페라마를 연구하기 위해 만든 공간인데요. 빠르고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 있는 현대인. 오페라마를 만든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예술성과 철학은 있지만 표현 방법에선 시대 흐름에 뒤처진 클래식. 표현 방법은 다양하나 흥미와 자극 위주로 철학을 잃어가는 대중문화. 그는 오페라와 드라마 두 장르의 융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지난 3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선 아주 특별한 공연이 있었는데요. 국내 최정상 남성 성악가 54명으로 이루어진 코리아 오페라 스타스 앙상블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그야말로 별들의 잔치입니다. 오페라 스타스 앙상블은 각 개인이 오페라 무대에서 주역을 하시는 그런 아주 솔직히 말해서 가장 잘 나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인 단체예요. 그래서 사실은 1년에 한 번 연주하기도 힘들죠. 서로 뭐 오페라 그 시즌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한 번 3월 첫째 주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지난 2013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만들어진 코리아 오페라 스타스 앙상블. 각자 바쁜 일정들이지만 해마다 이렇게 모여 대중들과 의미 있는 소통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최연소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 정경. 동료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누구나 이제 하긴 하죠. 머릿속에는 돌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또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 아닐까. 오늘은 대학에서 강의가 있는 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술이 뭐예요? 복습해 보자. 예술이 뭐야? 표현하고 싶고 무대에 서고 싶고 여러분들은 이 사회의 리더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은 예술가예요. 우리가 이 예술가 오페라마로 활동하고 있는 정경 교수는 학생들이 닮고 싶은 모델 중 한 명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보면은 미안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지금 가장 머릿속에 있는 것이 취업입니다. 대학이 취업하는 곳인가요? 항상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강조합니다. 인간이 먼저 되라. 그렇다면 세상이 널 찾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서울시 중구의 페럼타워. 정신 나간 작곡가와 키스하다라는 좀 이색적인 제목. 과연 무슨 공연일까요? 베토벤과 모차르트를 주제로 한 오페라마 정신나간 시리즈의 첫 시연회.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악가 바리톤 정경입니다. 일반 관객이 아닌 기업의 교육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무대입니다. 모차르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사회를 내가 비판해주겠다. 어떻게? 나의 작품을 통해서 고전 속 작곡가들을 통해 갑과 을과 같은 현대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료로도 할 수 있죠. 이런 소통 공간이 있는데 왜 안 좋은 것들은 더 많아질까요? 갑을 한 분씩 나오셔서 대본 없는 상황극을 해볼 생각입니다.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깜짝 시도도 이루어집니다. 저의 궁극적인 꿈은 아프리카의 극장을 짓는 겁니다. 저는 얼른 늙고 싶어요. 매일매일 정신없이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연 뭐 100회 가까운 공연과 강의와 또 프로젝트, 기획, 연출, 제작, 또 앨범, 책 뭐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들이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 가장 지구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가서 커다란 극장을 짓고 싶습니다.